우리는 모든 것을 한마디 진심한 마음으로 청해야 되고 어떤 사심이 없이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인천 나주교 이야기랑 종장신님 이야기랑 80분이 다 들으시고는 오셔가지고 사진관은 5,7짜리 사진 이만큼 뽑아갖고 오셨어요. 5,7짜리 사진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이만큼 뽑아갖고 오셨고 빌려서 다 늘어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막 허리도 많이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아프고 고통받고 했는데 그걸 넣으라신 걸 저녁에 넣는데 막 죽겠어요 하고 누구를 해서 그걸 둘이 앉아서 저녁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어도 힘들고 옆으로 앉아도 힘들고 양반 다리에도 힘들고 온몸이 다 아프고 사랑받은 셈치고 그걸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성모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도 순명하게 해서 저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받은 셈치고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했어요. 막 쓰러져 가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하고 나니까 날이 섰어요. 다 하고 나서 성모님 앞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아가지고 다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들것에 들려서 집으로 아침에 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과한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봐도 문이 안 닫아지니까 막 저 위에까지 다 올렸어요. 성모님 저 위에까지 다 올렸어요. 그런데 계속 봐도 향 안 오신 거예요. 향이 안 오시면 이제 또 혼날 뻔인데 성모님 어떡해요? 뭐 야단 맞으면 야단 맞는 거지만은 그래도 외국 신부님이 그렇게 화가 나시면 죄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향 좀 주세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성모님 뜻대로 하소서. 근데 며칠 계속 나도 향유가 안 나와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심 부려서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의 뜻과는 반대죠. 저는 다 줘버리고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사진을 많이 넣었거든요. 저도 많이 넣고 싶지만 그날 좀 죄송해서 조금씩 조금씩 넣었죠. 향유천은 그때 여러분들 좀 받으신 분들 있죠. 향유천은 이제 거기다 넣었는데 이렇게 보면요. 그 속에다가 성혈도 주시고 향유도 주시고 향기도 주시고 그랬어요. 다 떠들어보지 않았는데 한 번씩 넣어가지려고 이렇게 보면은 뭐 성혈도 그 안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욕심장을 짓다 하더라도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한 욕심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욕심 버리고 주님과 성령을 따라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반드시 구함을 받아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내 죄악들을 모두 다 아시는 엄마 엄마 사랑 피는 물로 아픈 상처 씻어주소서 방울에 의지할 것 오직 엄마 엄마 품에 안기옵니다. 수많은 자녀 위에 흘려주신 눈물 피눈물 주원 부원 외치시다가 목이 다 쉬셨네요. 어머니 내 어머니 이제 피눈물 거두소서 이제 우리 오래 영성
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사랑 지극하여 상처로 얼룩진 영혼 육신 치유하시네. 노래할게요.